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. 밥 좀 먹자. 밥을 안 먹어가지고 밥 좀 먹겠습니다. 밥 좀 먹자. 좀 밥을 안 먹어가지고 비빔밥 김치랑. 아, 밥을 안 먹었고 밥 좀 먹을게요. 님들 밥을 안 먹었어. 여기다가 다 이렇게 올려갖고 딱 먹자. 아씨 안 되네. 너무 이게 낫겠다. 잠깐만. 자, 밥 좀 먹을게요. 아, 배고파. 사람은 밥을 먹고 일해야 돼요. 인정? 아니, 밥을 못 먹어가지고. 잘 먹겠습니다. 된장찌개. 맛있다. 야, 밥 먹고 있잖아. 좀 이따 확인할게. 아, 맛있다. 존나 맛있다. 반찬이 필요 없어. 아, 고사리, 시금치, 콩나물, 도라지 맞아요. 계란 하나 구워서 넣고. 아, 맛있다. 근데 비빔밥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, 근데? 바로 비빔밥은요, 참기름이 중요합니다.
100% 이 중에 시청자분들 중에 아 나도 비빔밥 해 먹어야지 해가지고 지금 만드는 사람 있다. 아 이거 된장찌개 시그마 3님 10개 가즈야 10개 감사합니다. 색깔이 좀 이상하다고? 잠깐만 됐어? 비빔밥, 된장찌개, 김치 행복하다. 아. 다 먹어야지. 뭐라고? 열렬님이 물어보면 태카니가 대답해줘야 돼요. 밥 먹느라 못 보는 건데 왜 그래요? 야 밥 먹고 있는데 어떻게 얘기하냐? 토끼야 토끼. 이 비빔밥은요 고추장이랑 참기름이 중요한 것 같아. 인정? 고추장이랑 참기름이 중요해. 왜냐면은 이 참기름이 또 맛있어야지 고소한 비빔밥을 먹을 수 있단 말이야. 맞지? 그리고 계란. 그리고 비빔밥의 재료는 뭐가 들어가도 상관없어. 진짜 비빔밥은 뭐가 들어가도 다 맛있고
그냥 고추장 참기름만 맛있으면 돼, 진짜. 인정? 아, 제사, 제사, 그 차례 지냈을 때 나물이에요. 네. 아, 형 종교 불교야, 맞아. 아, 거의 다 먹었다. 맛있다. 깨끗해요. 깨끗해요. 아, 맛있어. 역시 비빔밥은 언제 먹어도 맛있어. 자, 잘 먹었습니다. Let me hear say, oh, oh.